야속한 세상에 느낌 심장의 떨림. 이건 시크릿 박스인데요.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무려 10분을 추첨해서 시크릿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부에 참여하셔서 시크릿 박스와 정우혁 커스텀 티셔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짠! 어나더클래스 MC 백호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강남구 신사동. 여기 제가 이 동네 좀 아는데 여기 맛집 많아요. 저기에 쭈꾸미 맛있는 집도 있고 뭐 돼지고기도 맛있고 여기 갈비집도 있고요. 네, 아주 많은데 사실 오늘 제가 챌린지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사실 좀 유난히 좀 떨립니다. 사실 게스트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방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가보시죠. 간다. 갈게요. 나 혼자 가요? 혼자 가긴 좀 무서운데. 가요. 갈게요. 예쁘긴 예쁜데 여기 낭만적이긴 해요. 네, 근데 사실 네, 이게 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갈게요. 오, 여기 너무 예쁜데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호 씨. 오, 반갑습니다. 위에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갈까요? 아니면 내려. 아, 네. 아주 반갑습니다, 백호 씨. 아, 너무 잘,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뉴 이스트.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제가 댄스 팀. 네, 네. 2001년도에 뉴 웨스트. 아, 예. 뉴의 최상급이죠. 그렇죠, 네. 아. 사실 네. 팀을 만들기 전에 여기 대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저희 대표님. 좋으니까. 와서 이 이름을 써도 되냐? 아. 라고 하셨어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 그런 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 이스트의 그 탄생 과정을 오, 다 알고 그래요. 있죠. 관계가 있어요. 아, 네, 뉴 이스트. 그래서 제가 네. 항상 뉴 이스트가 나오면 항상 보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건 없고 그랬다는 그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일단 공간 분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여기는 저의 그 모든 창작물이 나오는 그런 아. 스튜디오예요. WH 스튜디오. 창작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곡이랑 그렇죠. 여기서 춤 연습도 하고 네. 그리고 아. 곡도 쓰고 2층에서는 보면 실크 스크린이라고 네. 의류도 만들어요. 옷이요? 예. 네, 옷도 있고 뭐 미싱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위에. 아, 옷도 만드세요? 옷도 만들고. 아,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I am the future라는 아, 스트릿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꼭 사서 하나 꼭 입겠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리고 네. 여기는 그냥 뭐 밥도 해먹고 네. 커피도 한잔 하고 뭐. 또 제가 듣기로는 네네. 선배님께서 좀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바리스타 자격증 네,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커피를 좋아해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휴지를 좀. 어. 아, 이거 두루마리로 하면 좀 그런 거 뭐든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뭐 우선은. 감사합니다. 아, 이거 두루마리 주기가 좀 너무 네. 죄송스러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휴지가 없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진짜. 좀 닦고. 네. 네. 휴지가 있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휴지가 있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 감사합니다.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한 잔 얻어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요거 한 잔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내는구만
좋았어. 잘 된다, 잘 돼. 한번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커피. 아, 뜨거운 거 좋아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선배님, 뜨거운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난 뜨거운 것만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선배님 이거 같이 한 잔 드시면은. 아, 그래. 내가 뜨거운 거 먹게. 내가. 아, 이거. 내가 이래. 아닙니다, 이게. 눈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아, 진짜. 근데 이 공간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래요? 네. 여기 인테리어도 제가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이거 소재도 다 직접 고르시고요? 네, 이것도 와. 다 주문하고, 그리고 이것도 다 옮기고. 아, 들고. 그럼 혹시 저기 약간 이 빈티지하게 흐르는 그 녹물 같은 거 있죠? 저거는 1층에서 네. 실수해가지고 흐른 거예요. 아, 실수구나. 인테리어가 아니구나. 저건 인테리어 아니에요. 아, 저희. 저거는 예쁘게 한... 흐르길래 붓으로 혹시 칠하셨나? 아,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하시죠. 짠,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뜨거운 거 드렸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괜찮아요? 네, 맛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제 챌린지 하러 가보실까요? 챌린지? 예. 오케이, let's go! 네, go! 가보시죠. 네네. 네, 어디로 가나요? 이쪽입니다. 네. 가시죠.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도 되게 낭만적이네요. 낭만적이라고요? 네. 갑자기요? 이러고. 여기 그냥 연습실인데? 아니, 이런 소재들이랑 그런 게 되게 따뜻해 보여가지고. 아, 이런 거를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팔. 아, 자꾸 뜨거운지 말아주세요. 왜? 아니, 투샷 걸려야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챌린지를 해볼 건데 우혁 형님과 함께 오늘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칠게요. 하나 더. 클라스! 예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착한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잖아요. 착한 챌린지.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장우혁 형님도 팬들과 소통이 워낙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아, 듣고 와가지고 지금 저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100% 기부 공약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 기념으로 뭐 쇼츠 같은 거를 간단히 찍어가지고 약간 축하를 자축을 했거든요. 그럼 네. 저도 쇼츠 오! 어,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오. 아, 그럼요. 오. 열심히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앨범 활동 하셨잖아요. 제가 네. 봤어요. 필리. 네. 필리. 네, 무대 하시는 것도 봤고 노래도 봤고 뮤직비디오도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정말 많은 후배분들과 챌린지 영상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선후배 여러분들과. 네, 선후배 여러분들과. 네, 찍었죠. 네. 근데 사실 그거 보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냥 뭐 약간 시대를 관통하는 느낌? 시대를 관통했다. 네. 여러 세대가 나와서. 네네네. 아, 약간 가요계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짝 배워보고 싶은데. 아, 너무 좋죠. 네네네. 전 너무 좋죠. 53초부터 틀어주세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은 한번 살짝. 네네네. 아, 천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번만 해도 그냥 아닙니다, 바로 아닙니다, 하잖아. 아닙니다. 요즘 애들. 아, 저 진짜 요즘 친구들. 제가 너무 잘하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원, 투.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형님 앞에서 쳐주시면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 어떻게 한 번 보고 하지? 아, 그래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아, 제가 천재 같아, 백호 씨. 자.
One, two, three. 난 네가 느껴져. Can you feel that? Can you feel that? 아, 하트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선생. 네. 이쪽. 이쪽. 여기서 이제 프리스타일. 헤이. 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대박.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이쪽. 여기 뒤에 붙어서 시작할까요? 아, 여기서. 아, 공정하게. 네, 공정하게. 오케이. 자, 첫 번째 노래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차우리야. 뭐지? 아, 여기 관주잖아. 여기 아니지? 빠바. 바로 내 두 눈을 봐. 거봐, 이미 너는 딱 모습 보고 있어. Check it, one, two, three. 시계 반응만 쳐다보는 게 말은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 길이다.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했을 거 하고. 사랑의 눈물 짓는 외톨이.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오케이. 다음 노래 주세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거는 다 알지. 아, 이건 알죠. 같이 불러요? 네, 같이 부를게요. 내 파트.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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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 왜 진짜 그만 헤어지는 것처럼 혼자서 울고 있는 졸하게 가서 보는 나는 봤어. 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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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 왜 진짜 그만 헤어지는 것처럼 혼자서 졸하게 가서 보는 나는 봤어. 졸하게 가서 보는 나는 봤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아니, 하, 내가 이거를 그냥 생눈으로 봐도 되나 싶어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빡세네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힘들죠, 힘들죠. 아, 아직 7개 더 해야 됩니다. Really? 네네네, 이제 3곡 했습니다. 자, 다음 노래 주세요! 이거 그거잖아요. 디스, 여름 안에서. 이 파도 소리만 들어도 알죠? 아, 저 몰라요. 아, 아 선배님 아시면은 같이 가시면 돼요. 맞아요. 와, 와. 아, 이거 기억이 안 나. 언제나 꿈꿔온 순간.
몰라요. 자. 아,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 필요 없죠. 그렇게 너를 사랑했어. 저도 몰라요. 내 마음으로 달아주었어. 하신 것 내 기쁨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 내게 다가와. 나는 그래. 그냥 이렇게 좀 빨리 끊어줘. 많이 부르네, 여기는. 여기 1절. 1절입니다. 1절 완성시켜주시면. 그럼 되게 편집하기 지루할 텐데. 역시 선배님이네요. 자, 다음 노래 주세요! 이거 누가 봐도 형신의 노래인데? 아, 둘이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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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터보잖아. 아. 여름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시린 바람과 하얀 밤도는. 아.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끈적거리던 너의 해맑던 그 모습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야, 이거 누가 불러? 바닷가 맞나?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네가 바다 곁에서 누가 된다고. 이거 이렇게 막 올라간다? 아니, 이 정도만 아, 해도 딩동댕 그래. 해준다고? 이 정도만 해도 딩동댕 해줘요? 그게 아니라 네. 듣기 싫은 거야. 아, 듣기 싫어? 진짜 듣기 싫어서? 거의 최악이라 생각한 것 같아. 나라도 아니, 그냥 끊을 것 같긴 해. 약간 편파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긴 알아. 이 네. 노래 알아요. 알긴 아, 알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없어. 근데 이게 잘 모르는 노래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옛날 노래여서. 아니요. 아니, 아니 요즘 노래는 아니잖아요. 아, 그죠. 옛날 노래잖아요. 옛날. 그치. 옛날 2, 30년 전 노래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저랑 나이가 비슷한 노래죠. 아. 안 되는데. 자, 빨리 갈게요. 다음 노래 주세요! 아, 이건 아니지. 빠빠삐라 이거 아니지. 아, 노래 잘 I'm sorry. I'm sorry. 네. 선생님 이거 아시죠? 아, 니까 니까 알죠? 어, 유명하잖아.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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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니까 먼저 니까 니까 내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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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bab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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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눈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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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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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미쳐 baby. 바라보는 눈빛 속에 눈빛 속에 마치 나란 마치 뭐해 어디 너. 이게 원래 이렇게 같은 단어 봤어? 오늘 너의 모습 너의 모습 너는 마치 내 심장을 밟고 왔나 봐. 원래는 못해. 역시 백호. 드디어 아는 거 나왔어. 자, 다음 노래 주세요. 미쳤어 그건가? 미쳤어 이거 아니야? 찐찐찐찐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와, 잘한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아, 아, 안 해, 안 해. 오, 나이스. 미쳤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랑 미쳤었나 봐요. 자, 3대 3 동점입니다. 오, 자, 좋아. 다음 노래 주세요. 아, 이거 박진영 날 떠나지 마. 알잖아. 알죠, 알죠. 이거 맞나? 네. 이거 아니야? 아니, 그 코너를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 노래하시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건가? 저희 노래하시는 겁니다. 네. 멀어지는 어금이 안 맞대나? 넌 뭐
모습은 나 여기 잘 모르는데 아니 그 코너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 지영이 형이 뭐라고 그러겠다. 다음 노래 주세요. 아 이거는 뭐. 이거 알죠. 아 이거 아시죠. 전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어, 요즘에. 부를 줄 모르는데. 아 저도 안 불러봤는데. 노래도 잘 모르긴 해. 네. 근데 알지. 그건 다 알지. 누가 내게 뭐라든 남들과는 달라 넌 아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love you 저거 Let's go Come on 이게 누구를 위한 게임이죠? 와 근데 신이 난다. 그러니까 신은 와. 나요, 신은 나요. 약간 SS 느낌이 있어, 좀. 아니 이 정도만 아, 해도 그래. 되게 해준다고? 아 오늘 퇴근 빠르겠다. 오케이 좋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이거든요. 그렇죠. 자 꼭 저는 이번에 형님이 아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이거. 이거는 제 노래. 아 이거 어떻게? 야 이거 그냥 무대 하라는 거잖아. 형이 아는 노래면은 이거 드셔야 돼요. 마이크를, 예, 마이크를. 아, 이거? 예, 예. Ready or not, I'm coming at you. 너와 함께 하면 더 신이 나지 매뿐. 매초 내 체불에 지쳐서 떨어져 간 남자들과 달리 넘치지 에너지가. 꿈꾸는 느껴져 빨리 전장이 닿을 때까지. 원하남을 건네가래. 언제든 자신 있어, darling. Oh, we got something new. 너를 위해 준비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한다면 뭐든 갈 수 있지 떠날 수도 어디로든 이 느낌 심장에 떨림 One, two, three 난 네가 느껴져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I love to you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우리 함께라면 뜯어서 여기 브릿지 울고 네. 아, 아 그래도 역시 저를 또 체면을 아닙니다 채우시길 잘 알려주셨으니까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이겼어요? 자 그럼 다음 챌린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We are the picture, we are the picture. 아, 이 노래 되게 좋은데, 이 노래도. 저 여기 나온 노래. 아니, 그게 집중하시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빨리. 다음. 아이... 컴백홈 아니야, 그거? 제스처인데? 윤희, 촉? 어? 촉크 있어, 잉글리시? 잉글리시? Really? Amazing! 아. 유얼 핸드 플리즈. I want to go hom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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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기부 프로젝트는 학교 짓기인데요. 열심히 기부를 해 주시면 해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대란 뭐다? 만남이다. 만남.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뭐다? 참고로
참 잘했어요. 와, 이걸 진짜 받고 싶었는데 제가 좀 못 받았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참 잘했어요를 Another Class Idol Book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시크릿박스인데요. 꼭 기부에 참여하셔서 시크릿박스와 장호에게 커스텀 티셔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사랑해요! 러브러브러브!